자, 오늘 K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연결해서 관련 분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도 3월 FOMC 회의록에서 또 어떤 내용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?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에 이제 그 미 연준 위원들 대다수의 그 연준 위원들이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전일에도 사실상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. 또 금리 인상 초기이긴 합니다만 대체 대조표 축소 역시 금리 인상과 병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그 3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재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2월 PC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 6.4% 상승을 했고 지난 이제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 아직 그 물가의 정점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상당히 그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파라든가 비둘기파적 성향의 구분 없이 뭐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뭐 50BP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4.5조 달러까지 상승했던 게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9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7년 그 QT, 그러니까 양적 긴축 시기 때보다는 오히려 그 초기 한도액도 높게 설정되고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것들이 좀 관련된 내용이 의사록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좀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 자체가 좀 새로운 조정, 그러니까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증시의 어떤 반등 폭을 좀 제한하는 어떤 그냥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오히려 또 하루 전에 나온 이렇게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의사로 공개로 인한 조정은 좀 약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국내에서도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파릅니다. 어제 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. 또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지금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4.1%를 기록을 했고요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우선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. 그러니까 그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후에 유가가 이제 배럴당 뭐 110달러 부근까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석유료 가격이 뭐 등유 같은 경우는 40%대, 뭐 휘발유 같은 경우도 27%대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물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뭐 30%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 상승 압력 자체가 제어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에너지 가격 이외에도 뭐 농산물 가격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같은 기간에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원화의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보면 4%대 전후에 좀 물가 상승세가 좀 확인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뭐 국내 수출 지표가 여전히 양호하고 좀 전반적으로 뭐 경기 모멘텀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희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
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으로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. 네,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